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35분에 일본의 온타케산의 분화 경계 레벨이 레벨 1인 활화산이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에서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로 상향되었습니다. 온타케산은 23일 14시 15분경부터 화산성 지진의 증가가 보여지고 있으며 14시 19분경에는 화산성 미동과 함께 산정 부근에 용기하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화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일본기상청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분화 경계 레벨은 레벨 5는 피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레벨 4는 고령자들에 대한 주의와 피난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레벨 3은 등산 금지나 입산 규제를 의미하며 레벨 2는 화구 주변 규제이고 레벨 1은 활화산임에 유의하라는 뜻입니다. 과거 온타케산의 분화를 살펴보면 2014년 9월 27일 오전 11시 52분에 발생한 일본 나가노현 및 기후현 경계에 위치한 해발 고도 3067m의 화산인 온타케산의 분화로 2014년 온타케산의 분화로 인하여 실종자 5명, 사망자는 58명으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화산 피해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분출가스로 인한 질식사뿐만 아니라 날아오는 돌에 맞아 숨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최대 직경 60cm 돌이 시속 400km로 쏟아졌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긴급 속보임으로 온타케산 주변의 일본인분들은 당분간 온타케산에 입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